아 피곤하다. 아, 자, 너가 정했어? 아니야 아직. 아직도 안 정하면 어떡해.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 아직도 안 정했어? 글쎄, 내외 산소과는 너무 힘들어서 슬프야. 마이너로 갈까봐요. 우리 과를 들어와라. 아, 전망이 있다 우리 과. 거긴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된대요? 한만유 선생님 후배가 오겠다고 하나보더라. 한만유 선생님 얘기 들었죠? 아유,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뭐가요? 그게 뭐니? 아유, 난 불결해서 싫다 얘. 그게 뭐가 불결해요? 그럼 넌 괜찮아? 그게 뭐 어때서요? 그리고 뭐 별다른 일도 없었나 본데요 뭐. 역시 의사들은 겁이 많아요. 좀만 잘못하면 사람 생명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으니까 용기가 없어요. 남자가 말이야 일도 팍팍 치고 그래야 멋있지. 안 그래요? 얘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. 난요 사랑과 섹스는 별개라고 생각해요. 사실 잔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면 남녀 문제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. 얘 좀 봐. 너 그럼 애정 없는 상대하고 끝까지 갈 수 있어? 그럴 수도 있죠.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글쎄 그래도 난 사랑과 섹스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. 그럼 우리 얘기하자. 뭘요? 네가 오늘 밤 끝까지 갔다 오면 내가 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. 근데 나 오늘 온인데 당직이야. 그런 건 염려하지 마. 나 오늘 오프니까 내가 대신 서줄게. 하지마. 그런 얘기로 인생을 걸면 안 돼. 그래. 네가 말만 그러지 뭘 할 수 있겠냐? 아니에요. 해요. 그 대신 남의 오프까지 빌려서 하긴 싫고요. 내일 내가 오프니까 그때 할게요. 그래 어멍이. 그래 어멍이지. 그럼 네가 나갔다 들어올 때 일치지 않았으면 생선 초밥 3인분 싸가지고 들어오고 네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음 내가 진 거야. 다행이야. 예우가 좋아서. 뭐 이 정도면 2, 3일 후면 고통도 사라질 거야. 그래도 처음 시술한 의사 행동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. 의사는 신이 아니야. 그래서 실수를 하려 치면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. 그게 사람이야. 수술할 때 가장 긴장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나? 그게 바로 의사야. 누구도 그 심정을 몰라. 수술 때 서본 사람만이 알 수 있지. 그런 면에서는 환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맡기는 건 그 상대가 의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. 사람들은 의사가 신이길 기대하지만 불행하게도 의사는 신이 아니야. 자네 아직 그런 실수 해본 적 없나? 아직 마음에 남는 실수는 한 적 없습니다. 그게 문제로구만. 의사계 실수는 누구나 겪어야 될 통과 의례야. 그걸 통해서 고뇌하고 심장이 있는 의사로 탈바꿈하는 거야. 그걸 실수에 끼지도 못해. 뭔가 그 의사도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결론일 걸세. 다음부터 걸을 땐 옆하고 뒤도 좀 보고 걸으세요. 따라왔었니? 선생님한텐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. 침범하지 못할. 저 선생님은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글쎄, 사람이
사랑만 생각하며 살 수 없어.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복잡해. 세상에 사랑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. 한 가지만 더요. 선생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첫째, 내가 다가설 때까지 기다린다. 그렇군요. 아주 일방적이네요. 왜 여자는 언제나 선택 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? 난 내가 원하는 상대는 내가 선택해요. 앉아서 그 남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속구리고 그러다 안 오면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 난 안 해요. 이런 건 다 핑계고요. 선생님이 유혜린 선생님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. 뭐? 어떻게 알았냐고는 묻지 말아요.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눈에 드러나니까. 오방이! 유혜린 선생님이라면 남자가 손 내밀 때까진 절대 손 내밀지 않을 거예요. 그렇다고 제가 선생님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. 시작도 내가 했고 끝도 내가 낼 거예요. 이게 선택한 쪽의 특권이죠. 형! 나왔어! 응, 민트야. 야, 너 왜 이래? 너 어디서 이렇게 정신이 안 없을 맛이야? 아, 형, 나 말짱해야지. 야, 안 가겠다. 야, 누워. 응? 형, 나 결혼 깨졌다. 너한테 냉정하게 들을지 몰라도 차라리 잘 되는 일인지도 몰라.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야 문제도 적은 거야. 상민이랑 나랑 비슷하지 않아? 부모님이 반대했잖아. 그럼 형도 울 엄마랑 같은 이유로 얘기하는 거네. 조건. 결혼은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긴 여정이야. 신중히 선택해야지. 야, 너 어디가 많이 취했어. 여기서 자고. 자랄 때부터 형은 내 모델이었어. 형처럼 되고 싶었다.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넘치는 자신감. 어쩜 무대 온 것도 형 따라온 것지도 몰라. 근데 형, 나 오늘은 형같이 차가운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. 나 아직도 상미 생각해. 종이 찢듯이 감정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. 미안하다. 내 문제 연연해서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. 형, 돈이 반가 살게. 아직 못 찾았어? 예. 근데 선생님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세요? 어, 나 우국에서 논문 쓰다가 내가 쓰고 있던 케이스 환자 필름 지금까지 깜빡 잊고 갖고 있어서 머리도 식히면 내려왔어, 갖다 놓으려고. 네. 선생님, 선생님은 자존심 상할 때 어떻게 하세요? 울어. 나 좀 도와줄까? 선생님 지금 저한테 잘해주지 마세요. 안 그러면 제가 선생님 좋아할 거예요?